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 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삼리붓방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삼리붓방. 예전에 붓방 영상을 한번 했는데요. 붓방철이 다 가기 전에 피자맛 삼리붓방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피자맛 삼리붓방인데요. 먹어보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40초만 돌리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? 이 봉투를 뜯지 말고 봉지째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네요. 맛있어. 이 빵 느낌이 이게 좋네. 뽀송한 느낌 있잖아요. 아, 이게 좋네. 역시 호빵은 뽀송한 느낌 있잖아요. 이 느낌으로 먹는 게 반인 것 같아요. 내용물은 뭐 솔직히 그냥 뭐 그런데요. 빵집 가면은 피자맛 빵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, 그거 맛 비슷하게 나긴 하는데 진짜 피자맛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피자맛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내용물이 뭐가 들어갔건 간에 이 뽀송한 이 맛 때문에 그 뭐 타이어 갈아다 집어넣어도 그래도 맛있다고 할 판인데 이거. 이거를 뭐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호호 불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. 이게 먹는 맛이 또 있잖아요. 실내에서 먹는 것보다 호빵은 원래 야외에서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. 사진으로 딱 해놓을 건데 유리 돼 있어갖고 슥 밀어갖고 하면은 촉촉촉 꺼내는 거 꺼내갖고 그거 딱 바깥에서 호호 불어갖고 먹으면 추운 겨울날 진짜 아 진짜 그게 옛날에는 그랬네. 오래간만에 또 한번 먹어봤습니다. 혈당 변화 한번 보시고요. 꼴랑 하나 먹은 거라 갖고 혈당이 크게는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막 드시면 안 돼요. 하나 먹는 거하고 두 개 먹는 거하고 차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아무리 우리 췌장 기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어느 정도까지는. 근데 그 영역이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아예 관리가 안 돼버리는 거죠. 일반인들은 한 호빵 3개 먹는 것까지는 혈당이 한 이 정도 정도면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당뇨인들은 똑같이 3개를 먹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한 개 먹는 데는 일반인이나 당뇨인이나 뭐 비슷하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가다가 한 개 반부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갖고 두 개까지 먹는 거를 절대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야 하나 먹고 160 나왔으면 두 개 먹으면 170 나오는 거 아니야?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진짜 안 돼요. 아니 하나만 더 먹어도 돼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진짜 그러다 보면 맛도 못 봐요. 한 개를 먹었으니까 간신히 165였는데 두 개 먹으면 진짜 300, 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찍어보진 않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음식은 좀 적게 드시고 겁을 좀 많이 드세요. 식사 조절 못하고 막 그러실 것 같잖아요. 근데 겁 먹으면 조금 더 잘 돼요. 제가 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. 죽어도 담배 못 끊는다 그러더니 병원 가서 큰 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끊고 그러더라고요. 인터넷에 돌고 있는 당뇨에 관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중에서 꼭 자기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결과값이 나온 것만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어떤 기호 막 이런 것들하고 혼자서 합의를 해버려 갖고 왜곡시키고 골라서 정보를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방식의 혈당 관리 방식을 잡아버리시면 그러면 진짜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당뇨 관리하실 때는 좀 정직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마녀가 이 얘기들을 어떻게 마무리해갖고 편집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